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피파 21을 미리 보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입니다. 아, 꿀스튜디오가 키스폰서로 후원하고 있는 대구 FC대 우라바레지의 F조 3차전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빙에는 혁혁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동남아 팀들과의 경기에서 K리그 축구팀들이 좀 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오늘 우라와레즈 상대로 그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F조에서 안정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라와레즈, 라이언시티의 0-3 충격패를 당하면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대구 FC, 지금은 2위 경쟁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 꼭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대구 FC입니다. 네, 대구 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승훈 골키퍼, 스지크 케이타, 조진우, 홍정훈, 정태욱, 장성원, 안용호, 이진용, 브루노 라마스, 제카, 김진혁이 감화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홍철 선수는 지난 경기 퇴장으로 징계를 받았고요. 세진야 선수는 좀 부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정태욱 선수는 이제 출국하는 과정에서 병역에 그 의무 대신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들을 다 채우고 조금 뒤늦게 합류를 하면서 오늘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요. 네, 이에마스는 우라와레즈의 선발 라인업, 니시카와 슈샤쿠 골키퍼, 오와타 아유무, 이와나미 타쿠야, 알렉산더 슐츠, 사카이 히로키, 시바토카이, 이와우켄, 에세카 아타루, 무르베 칼슨, 고이즈미 요시오, 준커가 리카르도 로드리게즈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우라와레즈는 지금 현재 뭐 2승, 골득실도 8골로 좀 앞서 플러스 8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또 이제 한일전 경기입니다. 또 대구 FC가 우라와레즈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의 지난 경기에 실망을 했던 축구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유니폼 패치는 지난 시즌 패치입니다. 뭐 제가 이제 대구 FC의 키스폰서 좀 담당을 하면서 좀 들었던 정보들은 지금 이제 피파 22에서 K리그 팀들이 이번 시즌 것들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으나 아직 구현이 지금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네, 안용우가 돌파를 가져가면서 왼쪽으로 돌파를 이어갖고 김진혁이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오늘은 공격수로 나온 김진혁 선수. 조금은 안타까운 슈팅이었습니다. 좋은 찬스였는데요. 좀 선취골을 미리 기록을 하면서 대구 FC가 또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축구들을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라와레즈의 공격 박스 근처에서 뒤쪽으로 고이즈미 안쪽으로 중컷 슈팅! 역금을 맞았습니다. 준커 선수가 오른발에 강력한 슈팅을 기록했는데 골 때 살짝 맞으면서 옆구멍을 맞았고요. 또 뭐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오승훈 골키퍼에 대해서 좀 많은 팬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이선균을 닮은 오승훈 골키퍼의 활약도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김진혁이 라마스에게 연결. 라마스가 뒤쪽으로 안용우! 살짝 빗나갔습니다. 안용우 선수가 사실은 이제 대구에서 이제 왼발로 정교한 킥들을 보여주면서 에드가 선수와의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이게 거의, 슈샤쿠 골키퍼의 핑거팁이었군요.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 좋아하는 모습 안 봤으면 좋겠는데, 대구 FC가 좀 기록하면서, 슈샤쿠 선수 좀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역시나 키커에는 안용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구 FC 지난 시즌 유니폼도, FIFA 21을 보니까 참 예쁘네요. 네. 안용우가 붙여줬습니다. 뒤쪽에서 헤딩! 제카 헤딩이었습니다만 슈샤쿠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많은 이제 추가 시간에 1분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때 종료 휘슬이 울렸고요. 대구 FC가 지난 경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경기력들을 오늘 좀 많이 보여주면서 초반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불이라면서 열림에도 불구하고 대구 FC 원정 팬들을 많이 구현한 피파 22 ACL에 대한 좀 팬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우라와레즈 팬들은 뭐 슈메이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네, 후반전 초반에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는 우라와레즈고요. 박스 근처에서 왼쪽에서 돌파로 가져가면서 뒤쪽으로 연결 준커가 좋은 움직임 살짝 올려가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와오의 슈팅인데요. 오른발을 살짝 밀어 넣었지만 골대 왼쪽으로 빗나갔고 한국 문화를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하우 선수가 슈팅이 빗나간 이후에 조성모의 초록매실 아시나요의 세레모니를 보여줬습니다. 또 MZ세대는 잘 모를 수가 있죠. 네, 뒤쪽으로 연결 라마스 왼발로 개인기를 부리면서 안영호 좋은 힘이 슈팅 김진혁 막아낸 슈샤쿠 골키퍼입니다. 김진혁 선수 대구의 캡틴인데요. 김재혁 선수 오른발 슈팅 슈샤쿠 골키퍼가 막아를 했습니다. 김재혁 선수는 뭐 공격수로서의 좋은 움직임, 뭐 수비에서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정말 필요한 움직임이고요. 네, 이때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이진용 선수가 나가고 플레인 코치인 이용래 선수가 투입됐고요. 뭐 한국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고이지미 선수가 나가고 샤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안영웅의 코너킥. 안영웅 가만 찼습니다. 그리고 헤딩! 골! 선취골을 기록하는 대구 FC 선취골의 주인공은 대구의 평 홍정우 선수가 헤딩골을 기록했습니다. 1등을 앞서가는 대구 FC.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좋은 공격적인 움직임의 결과 선취골로 증명하는 대구 FC 안용우의 날카로운 코너킥, 홍정훈의 헤딩 마무리, 슈자크 골키퍼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1등으로 앞서가는 대구 FC. 많은 한국의 축구 팬들이 보고 싶었던 그러한 장면. 1대0으로 대구 FC가 앞선 채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분 홍정훈 선수의 골. 이 정규 시간까지 약 10분이 남지 않은 상황. 공격의 고삐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우라레즈입니다. 뒤쪽으로 연결 헤딩. 하지만 세기가 약했고요. 이번에 역습으로 이어가는 거죠. 약 3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수비가 많이 몰려있는데요. 뒤쪽에서 헤딩 공간이 많지 않고요. 수비수와의 충돌. 볼을 클리어내는 대구 FC입니다. 뒤쪽에서 이번에 사카이 박스 근처에서 땅볼을 밀어 넣었는데요. 오승훈 골키퍼가 했습니다. 역시 대구의 이선균 오승훈 골키퍼. 아쉬워하는 이호 선수입니다. 오승훈 선수가 또 대구에서 또 든든한 골문을 지켜주고 있어서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막간에 약간 정보를 알려드리면 제카 선수, 에드가 선수 이후에 여기 뜬 제카 선수가 정말 좋은 움직임, 그리고 태도, 그리고 또 성격, 그리고 또 K리그에 적응하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흡족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깨알같이 알려드리겠고요. 안영우 선수가 나오고 역시 대구의 태양 이근호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조금 피파 22에 아쉬웠는데 이제 K리그 선수들에 대한 이제 페이스가 구현이 됐지 않은 점 조금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커가 근처에서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진 건데 거의 다 소모가 됐고요. 주심이 종료일수록 좀 시계를 봐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추가 시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막아야 하는데요. 막아야 합니다. 오승훈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역시 대구 FC의 이선균 오승훈 골키퍼가 선방을 보여주면서 이때 주심의 종료일수록이 울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FC 3차전 경기. 한일전이었는데요. 대구 FC가 우라와 레즈를 1대0으로 꺾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홍정원 선수의 헤딩골, 그리고 오승훈 선수의 선방, 안용호 선수의 날카로운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오늘의 성과. 대구 FC가 승점 3점을 실제 경기에서도 가져가길 바라면서 이상 더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스튜디오가 많이 또 키 스폰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FC가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